정현식 아 돌아서는 과정 뺏겼어요. 지금 강릉시민 축구단의 역습 찬스입니다. 속도를 올리는데요. 박사쪽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한 쪽은 홈팀 강릉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주인공 최남준입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정현식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공을 끌어냈고 4명 5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아, 부산 수비수들이 어느 선수를 막아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고요. 최남준 선수가 다른 동료들의 침투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 선택을 하면서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와 강릉시민축구단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득점까지 이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강용석 끌어내면서 김민준 뒷공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한건용 신영준 아 끊겼어요. 또 한 번 역습 쳤습니다. 공격 숫자 4명 그리고 수비 숫자 5명입니다. 성큼성큼 전진하면서 밀어주는 패스 들어갑니다. 박사쪽 컷백 주니어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주니어의 시즌 6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아 그리고 나오네요. 크리스찬과 주니어의 댄스 셀러브레이션. 주니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뻐합니다. 주니어가 성공시켰습니다. 아 주니어 선수가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이제 필드골까지 잘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왼쪽 측면 역습 과정에서 완전히 허물었고요. 컷백 크로스를 주니어가 발만 갖다 대면서 마무리. 완벽한 팀 역습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대0으로 강릉시민축구단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앞서 나갑니다. 중원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중원지역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민석 자 지금도 중원에서의 공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니어 받아냈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백승호 역습 찬스. 백승호 툭툭 치면서 드리블을 합니다. 수비수 앞에 놓고 흔들어 봅니다. 백승호 오른발 들어갑니다. 백승호 스코어 3대0 강릉시민축구단이 한 발짝 더 살아납니다. 백승호 대단하네요. 아 백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27경기 나서서 9골과 3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었던 지난 경기까지의 성적 오늘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10골과 4개의 도움 와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고 있는 백승호입니다. 자 박산 쪽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고요. 신영준 선수는 또 하나의 득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신영준이 먼 쪽 포스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역시나 길게 붙였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남았습니다. 김민준의 헤더 득점! 스코어 3대1! 역시나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물러설 팀이 아니죠. 김민준의 헤더 득점. 자 지금까지는 왼발로 득점을 주로 기록을 했다면 오늘은 헤더로 골을 뽑아냈던 김민준 선수입니다.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대로 앞쪽 그대로 오른발 들어갔어. 원더골 중거리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창원시청 축구단 최명희 선수 강력한 오른발로 청주FC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우승으로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더 다가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창원시청 축구단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와 방금 장면은 정말 중거리 원더골이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최명희 선수의 공간이 났고요.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와 지금은 신민 골키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운드를 그대로 맞추면서 이 반대편 포스트를 향하는 최명희의 중거리 원더골.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이제 남은 정규 시간 1분 카운트다운 들어갔고요. 그리고 루안이 왼발 들어갔어. 창원시청 축구단 우승컵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루안의 두 번째 골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후반 89분 루안 선수의 엄청난 골이 터졌습니다. 네, 루안 선수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는 루안 역시 창원의 해결사. 아, 여기서 왼발로 정진욱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박스 쪽에서의 좋은 움직임,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올 시즌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당점을 찍으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0. 이제 추가 시간만 지나면 우승컵은 창원시청 축구단의 윤용우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연결 좋죠. 줄리아로 윤용우. 윤용우입니다. 슛! 골! 포스트! 골! 골! 못다! 못다! 못합니다! 못다에게 필요한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30여 초 만에 천안시 축구단의 선제골 못다가 기록합니다. 아,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의 합작품이 되겠고요. 네. 윤용우 선수의 중골 슈팅에 이은 골대를 맞고 나온 세컨볼 못다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조성용 감독의 용병술. 후반전 시작 1분 30여 초 만에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자, 사실 궤적을 봤을 때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 포스트를 강타하고 나온 볼 어느새 못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좋은 슈팅이네요. 확실히 윤용우 선수가 코스를 보고 깔끔한 슈팅을 또 때려줬었고요. 못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세컨볼을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네, 못다의 부하 윤용우 모두 발끝이 현재 날카로운 상태에 천하신데요. 윤용우가 준비합니다. 윤용우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윤용우의 시즌 10번째 득점이 여기서 터집니다. 드디어 1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윤용우 시즌 10호 골입니다. 15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네, 날갯짓을 보여주는 윤용호. 윤용호의 날갯짓과 함께 천안시도 K리그 2로 돌아갑니다. 아, 사실 아홉수가 이게 한번 걸리면 깨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윤용호가 시원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노리고 찼고요. 네, 다 올릴 것처럼 예상을 했으나 아, 정말 그 구석으로 날카롭게 꽂아넣습니다. 수비 벽도 예측하지 못했던 탄도를 그리면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윤용호의 오른발. 아, 이제 물이 져서 날아가야죠. 그렇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두 번째 득점 세트피스 윤용호의 발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준현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달래는 김태은. 김영욱이 오른쪽으로 연결. 김동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김태은 들어갑니다. 벼락같은 발의 골이 터집니다. 김태은 역시 팀의 주장이 여기서 또 한 건을 해줍니다. 아, 공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만 재차 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그대로 본인이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2대1. 포천시민이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공중에서 계속된 경합이 일어났었고요. 네, 이 경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건 김태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경합을 통해서 빠져나왔던 공이 김태훈 선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석을 보고 깔끔하게 밀어넣는 슈팅이 되었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 수비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주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인데요. 한번 차례 접고 그대로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자, 후반전. 자 21분 지났나요? 23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FC 목포 홈구장에서 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골을 하재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하재현 선수 직접 바라봤어요. 한 차례 접어놓고
네, 권태현 선수를 확실하게 속여넘긴 엄청난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아, 하지현 선수가 오늘 기회는 많이 맞았었는데 계속해서 아쉬운 표정으로 좀 많이 놓쳐버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 한을 드디어 풀어냈습니다.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고유성 내줍니다. 좁은 공간 박스 안쪽. 어, 연결 연결합니다. 반대편 송수영 잡아놓고 슛! 마무리 지어요! 송수영! 마지막 라운드에서 송수영이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이관표 선수가 끝까지 밀고 나갔던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송수영 선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송수영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했고 이 득점으로 팀에게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안겨줍니다. 네, 송수영 선수가 4월 10일 7라운드 화성전 이후로 17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즌 막판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시즌 마무리하게 됐고요. 대전이 결국 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1대0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원터치 지면 땅으로 내려왔고요. 태클 과정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노경남에게 왼발 크로스 중앙 쪽 바라봤는데 여기서 김기영이 먼저 머리에 맞춥니다. 김은옥 정확한 컷백 박선지 살짝 내줬고 원투 주고 왔습니다. 박성재 골! 울산 시민 축구단 자신들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박성지 스코어 대요. 아, 이렇게 박성진이 자신의 시즌 마수골의 득점을 터뜨리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의 2022년 마지막 리그 경기 전반전을 기분 좋게 출발시킵니다. 여전히 1대1 두 명의 수비 달라붙습니다. 한 번에 수비 공간 사이 빠져나왔고 넘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시흥시민축구단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은 박스 안쪽이 아니었다는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 구단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 PK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반대쪽 구석에 제대로 꽂힙니다. 스코어 1대1을 만드는 이창훈. 골키퍼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궤적의 슈팅.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이창훈이 후반전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경기 원점을 만들어줍니다. 강한 로빙 패스 시흥이 가져왔고요. 살짝 띄워줍니다. 두 명까지 탈압박.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성진 오른발 얼리 크로스 가슴으로 잡아놨고요. 유동규 왼발로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역전에 필요한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대2. 1대1의 스코어 1대2로 뒤집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던 시흥시민 축구단. 이창훈의 포스트 플레이 가슴으로 떨궈준 공 유동규가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반대쪽에서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향합니다. 그 주인공 오미성. 울산 문수 보조구장을 가득 채운 울산 팬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울산 시민 축구단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방금은 니어 포스트로 의도적으로 내줬던 크로스 코너킥 이후에 반대쪽 바 포스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오민석에게 정확하게 헤더 각도가 열렸었고요. 나왔습니다. 마르코. 아, 좋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장백규를 봤는데요. 장백규 곧바로 다이렉트 짜증 크로스. 있어요. 들어갔어요. 김현실청 선제골을 홈에서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은 교체 투입된 이준용.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후반전에 이준용을 교체 투입한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일단은 성공을 한 장면이고요. 네. 지금도 왼쪽에서 과감하게 장백규 선수가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린 것. 그 덕분에 경주의 수비진들은 마크맨을 혼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슈팅 장면 이후, 아, 이 슈팅 장면 이전에 흘려주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네. 아, 또 본인들이 마지막 경기인 만큼
함께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조대영! 자, 이번엔 정태꾼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앞선 장면의 실수는 잊어라. 네, 정태꾼 선수가 완벽하게 일단은 또 한 번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정태꾼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경기는 원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서보원 감독이 투입했던 두 선수 손경원과 정태콘이 나란히 골을 합작을 하면서 지략을 또 성공을 시킵니다. 네, 오늘 윤성유 감독과 서보원 감독의 선택지는 모두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앞쪽 패스 오프사이드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비었는데요. 자, 여기서 연결됩니다. 네, 손경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땅볼. 어이, 좋아요. 슈팅 걸리죠.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교체 투입된 김재민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지금 계속해서 이 서범원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한 번의 슈팅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김재민 선수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터지게 된 세 골 모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득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로 경기를 뒤집고 있는 서보원 감독이고요. 네. 전반전에는 무실점으로 일단은 잘 지켜냈고